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요, 여러분들 패킷 분석 많이 하시죠? 공부할 때요. 그 패킷 분석을 이제 IT 보안에서 활용할 때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제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있고요. 각 분야에서 또 활용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공부했던 모의킹과 치매 대응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면은 좀 그래도 오랫동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좀 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번에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패킷 분석,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이용하던 어떤 것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던 지금 다 원격으로 이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패킷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패킷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도착이 되고 여러분들 PC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취약점이나 아니면은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킷 분석을 할 때 뭐 직접 이제 뭐 네트워크 아무것도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도구를 사용하겠죠. 뭐든지요.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 분석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대명사인 대명사라고 이제 부르죠. 패킷 분석에 와이어샤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와이어샤크에서는 와이어샤크는 이제 IT 보안뿐만 아니고 인프라 전체 IT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와이어샤크만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치매 사고 분석과 관련된 그러한 솔루션들에서 와이어샤크를 가져와서 같이 도구들을 엮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샤크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꼭 익혀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와이어샤크 활용한 패킷 분석이라는 이 과정들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뭐 와이어샤크 아니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와이어샤크 활용한 패킷 분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미 시리즈를 쭉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요거 이상으로 더 뭐 계속 시리즈를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요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업무에 IT 보안 업무에 활용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도구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띄워놨는데 바로 요 도구입니다. 요것도 이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것은 이제 와이어샤크의 기능에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좀 부족함이 없지 않거든요. 와이어샤크는요. 그런데 요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파일과 뭐 이미지 지금 현재 다음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접속한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호스트 정보들 그 다음에 이미지 저희가 어떤 이미지들을 다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분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로 전달되는 그런 파라미터 값들 그 다음에 각각의 세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들이 혹시 있으면은 이런 크리덴셜 정보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포렌식 도구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을 할 때 어떤 악성 코드를 이렇게 추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DNS 정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편하게 확인할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쪽에서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것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정리된 그런 패킷을 확인을 해보면은 물론 이것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만 우리가 획득을 해야 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획득을 하면 또 시간적인 낭비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답은 아니다.
정리가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와이어샤크하고 같이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 분석하는데 손쉽게 좀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킷 분석이라는 도구는 여러분들 무조건 활용법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매뉴얼대로 익히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뒤에서 소개하는 그런 패킷들, 샘플들을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갑 프로토콜 환경들을 먼저 구축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웹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웹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버에 접속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패킷으로 라이브로 한번 캡처를 떠보는 거죠. 무선 해킹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선 해킹과 관련된 무선 AP도 여러분들 좀 준비해 두시면 좋고, 직접 한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프로토콜 거기에 대한 패킷들을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서 실습을 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FTP 프로토콜이나 HT 프로토콜,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캡처를 하셔가지고 차이점들을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진단에 활용하는 그러한 포트 스캔, 아니면은 일부 이제 간단한 그런 공격 도구들도 이 안에 이제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프로토콜을 다는 환경들을 분석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프로토콜, 여러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런 보안 인프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좀 분석한다라는 관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그 ICS 보안 쪽, 우리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드버스라는 그런 프로토콜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프로토콜을 내가 환경들을 구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환경을 이미 그쪽에서 패킷 파일들을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그 와이어샤크의 위키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와이어샤크 샘플 패킷 캡처라고 있습니다. 와이어샤크 샘플이라고 캡처해줘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샘플 캡처즈라는 위키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와이어샤크에서 지원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샘플 파일들을 이미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없는 것은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보안적인 것보다는 그냥 다양한 프로토콜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나 네트워크 마이너를 통해가지고 불러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HTTP, FTP, SSH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그다음에 VIP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 캡처를 해서 하기 위해서 직접 환경들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실제 제한적이죠. 여러분들이요, 여러 환경들을 다 구축하기에는요. 그랬을 때는 샘플들 제공한 것들을 충분히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킷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도구들의 활용법까지 같이 익혀두시면은 이제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IT 보안과 관련된 것과 연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격 코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취약한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실제 공격을 하거든요. 포트스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닉토라는 어떤 웹스캔부터,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자동 스캔, 그다음에 실제 공격이 시스템 침투까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 도구들이 이미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플로이트 DB라는 사이트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격 코드가 많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사이트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환경 구축했던 거에 맞게 파이썬 코드, 뭐 루비, 그다음에 메타스플로이트의 그런 환경들에 적합한 그런 공격 코드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튜브에다 많이 소개하는 그런 메타스플로이트 공격 코드와 관련된 것들도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스플로이트 DB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해킹 관점에서만 너무 공부를 하시면은 그냥 내가 얻은 공격 코드를 공격을 했더니 시스템이 침투됐네,
여기에만 그냥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렇게 모이에킨 관점뿐만 아니고 이거를 공격을 했을 때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떤 흔적들이 남는가, 어떤 패킷들이 남는가, 요것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격 코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넘어가는 거, 원격으로 넘어가서 어떤 대상의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까지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는 패킷 분석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공격 패턴들이 이 공격 코드에 의해서 생성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공격 코드를 할때 여러분들이 모이에컨 관점에서 내가 웹 해킹이나 뭐 모바일 해킹, 시스템 해킹,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해킹,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항상 캡처를, 패킷 캡처를 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관제 관점에서 업무를 한다거나 나중에 또 이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보안관제 쪽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킹만 공부하면은 나중에 그 지겨움이 해소가 좀될 수가 있어요. 뭔가 더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킷 분석을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침입 탐지 시스템에 반영을 할때 우리가 스노트 환경이나 그런데 어떻게 룰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좋죠. 스노트 룰 같은 거, 우리는 요즘 뭐 수리카타 룰 같은 걸 사용을 하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며.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중급 이상 쪽으로 갔을 때, 물론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중급입니다. 중급 이상으로 이제 가고 싶을 때는 악성 코드 난독화라는 패킷 분석 샘플들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머리어 트래픽 어널라이즈라는 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여러 가지 악성 코드, 침해 대응과 관련된 그런 패킷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나름대로요. 그래서 여기에서 엑서사이즈, 여기죠. 클릭해 하시면은 2020년도에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가 좀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속도감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누르시면 이 블로그 쪽에 누르셔도 그 다음에 관련된 패킷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샘플들이 보통 이제 악성 코드, 어떤 문서형 악성 코드에서 발생하는 그런 샘플들, 아니면 참 요즘 이슈되고 있는 그런 샘플들, 공격 샘플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제공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런 우회기법이나 그런 패킷 분석들을 같이 공부하시면서도 최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난독화된 패킷 같은 거를 어떻게 내가 복구화를 해서 실제 악성 코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다음에 침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뭐 윈도우즈 시스템까지 침투가 되면은 어떤 패킷으로 남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리어 트래픽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동화 분석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자동화 분석 서비스는 나중에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건데,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는 사이트가 있죠.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앱 애니런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앱 애니런 사이트죠. 그래서 요두 개의 자동화 분석 서비스가 대표적인데, 제가 좋아하는 분석 서비스 중에 두 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유되어 있는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킷 파일이나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패킷 파일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악성 코드들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악성 코드 패킷 파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습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뭐 이 이상으로는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파트예요. 이 이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버건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많은 패킷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IT 보안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 방향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